트로트 가수 방실이 근황 투병 중 결국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파란만장한 그녀의 인생사. 가수 방실이의 과거 모습이 나오면서 그의 근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요 무대에서 과거 방송분을 활용한 스페셜 2편을 방송해 가수 방실이, 정재은, 성재희, 김성원, 장미리 등의 무대가 방영됐다. 이날 방실이는 첫차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과거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서는 이동준이 출연해 방실이의 근황을 밝히기도 했다. 이동준은 방실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며 못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63년생으로 올해 58세인 방실이는 2006년 7집, 2005년 6집, 2003년 5집, 2000년 4집, 1993년 3집, 1992년 2집, 1990년 1집, 1988년 3집, 1987년 2집, 1986년 1집 등의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 방실이 뇌경색 투병 15년, 상태 오전 80% 안자 생활.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가수 방실이의 근황이 공개됐다. 방실이는 2일 방송된 MBN 현장 늪포 특종 세상에 출연했다. 이날 방실이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방실이는 갑자기 좀 좋아질 때가 있고 그러다가 한 서너 달 전혀 안 좋을 때가 있다 며 병을 앓은 지 15년 되다 보니까 근육이 빨리빨리 안 살아나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방실이는 요즘 운동도 한다, 물리치료 선생님도 있으니까 같이 한다 라며 그전에는 막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80%는 앉아있다고 말했다. 1963년생으로 만 58세인 방실이는 지난 1986년 여성 3인조 그룹 서울 시스터즈 멤버로 데뷔했다.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3. 손예진, 30. 아홉, 오른쪽 화살표 송중기, 재벌집 막내아들, JTBC 2022 드라마 라인업. JTBC가 2022년 한층 탄탄해진 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했다. 새해 설렘을 더해줄 로맨스부터 깊은 공감을 선사할 휴먼 드라마, 강렬한 액션 서스펜스, 재미 폭발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인다. 2022년 첫 수목 드라마로는 30. 아홉, 연출 김상호, 극본 유영아, 제작 JTBC 스튜디오 롯데컬처웍스, 이 방송된다. 마흔을 코앞에 둔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현실 휴먼 로맨스 드라마로 손예진, 전미도, 김지연이 출연한다. 남자친구를 집필한 유영아 작가와 런온을 연출한 김상호 감독이 위기투합해 공감 짙은 스토리와 환상적인 로맨스를 그려낼 예정. 2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열대야보다 뜨겁고 국지성 호우보다 종잡을 수 없는 기상청 사람들의 일과 사랑을 그린 직장 로맨스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애 잔혹사편, 연출 차영훈, 극본 선영, 크리에이터 글 라인 앰퍼샌드 강은경, 제작 MPO 엔터테인먼트 JTBC 스튜디오, 이하 기상청 사람들, 은 토일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로 코퀸 배우 박민현과 대세 배우 송강이 직장인으로 변신. 기상청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로맨스가 펼쳐진다. 후의 세계, 미스티 등의 강은경 크리에이터와 글라인 소속 선영 작가가 극본을 집필. 동백꽃 필 무렵, 위 차영훈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